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들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은혜의 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탄성은요, 아 하는 이 탄성이 아니고요, 탄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의지하시고 의지활동을 하시고 당신의 의지에 합당하게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무작위의 하루, 임의의 결정과 사건의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사위 굴리듯이 탁 굴려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숫자로 만들어지는 우리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계획하신 아주 섬세한 그 계획의 톱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결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에는요, 엔딩이 결정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화려한 예수님의 재등장, 그리고 예수님의 정확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영광, 그 모든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경의 이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가졌던 이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성경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불안하잖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찾아올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쟁이 나오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뒤덮어 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당신의 계획 중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간 하물며 아, 내 삶 중에서 이 시간은 좀 잘라내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시간들도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오늘 볼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걸까? 이 삼손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삼손은 버림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눈도 뽑히고 전쟁에서 정확하게 승리한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쓰인 겁니까? 쓰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에게 당신의 힘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니 끊임없이 한 번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삼손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사랑하셨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예 삼손의 삶만 딱 떼어놓고서 보면 뭐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이거 명백한 사실이죠. 삼손의 삶을 떼어놓고 보면 비극이에요. 이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뺀 다음에 생각하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기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건요. 아름다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드라마로서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드라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만약에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는 것이 현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뿐 위로함을 얻거나 감동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백한 내가 돌보고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결론 속에서 삼손이 살아냈던 비극적 삶이 드라마로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구나. 삼손의 인생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두운 물가면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빛의 비추임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그를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넣으셨어요. 왜 넣으셨을까요? 우리 보라고요. 삼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거 보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나는 계속 사랑하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아야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나 성경의 인물들을 좀 볼 때 좀 비판적인 눈을 가지기가 쉬워요.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갖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대. 근데 남이 하는 건 다 안 된대. 아, 그러면 안 돼. 남이 하는 것도 다 괜찮고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자녀의 증거는요. 아무런 돌봄이 없는 게 버림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삼손은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기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날 때까지 적절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겁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의 삶을 평가하면 주석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사지만 사사 같지 않았다.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버림받았다. 근데 사사라고 하는 저지라고 하는데요. 그 심판자, 그 땅을 심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이 삼손이 참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로서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뺐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이 삼손 이야기 좀 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앞에는 좋은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후에는 실수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손 이야기만큼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삶을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다르게 읽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요, 어떤 생각하기 쉽냐 하면, 야, 믿은 대로 살기 쉽네. 이런 생각하기 되게 쉽습니다. 처음 믿음에 가지면. 그리고 특별히 고난의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생각하기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길다는 사실을 좀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되게 길고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고난의 이 다채로움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고난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뭐랄까, 순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길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짙습니다. 짙은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 뿐이고, 내가 아직 그 어둠을 감당하기엔 내 캔버스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적절한 빛이 있는 곳에 촛불을 하나 더 켠다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심연같이 어두운 곳에 촛불을 두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그 심연에 잡아먹히지 않을 빛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어두운 곳,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삼손을 버리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로 살아갔더니 내가 어둠인지 어둠이 난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내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정의로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남들이 다 부정하는 일들, 남들이 다 죄 아니야, 덮어가, 라고 말하는 것을 굳이 지적해서 드러내는 일이 필요할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심지어 타협하는 마음도 불러옵니다. 아, 이제 난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그 불꽃을 반짝하고 드러내도록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삼손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큰 뜻, 그 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뭘까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정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있는 땅 안에서 경작해서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마음에 들거든요. 더 이상의 전쟁을 한다는 건 이 투자 대비 이익을 봤을 때 손해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좀 특별하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성읍에 모든 것을 징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동물도 남김없이 싹 죽여야 돼요. 그것은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의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하나님 잔인하시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충분하기 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이 땅을 바로 정복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 이 땅 가운데 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을 미루어 주셨어요. 43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에 채찍이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복 전쟁은 그 땅에 만연했던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 음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건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복 의지, 심판 의지에 대한 실현이 돼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징계하시기를 결정하셨으니까. 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그 채찍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미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누가 너한테 판단하라 그래서 너한테는 정복하라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나아가라 그랬지 판단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민주주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권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왕권은 왕의 명령이 100%의 투표가 된 겁니다. 거기에 다른 투표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만큼 하나님의 영토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투표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드러나는 만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투표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용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역사를 참고하고 이전에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해석들을 나의 해석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투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건전하고 올바르며 좋은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 자체로 권위가 되고 그것 자체로 정당성인 것입니다. 이걸요. 사사 삼손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 삼손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끝난 사실이에요. 투표가 아니에요. 자, 누구누구는 죄가 이만큼이고 좋은 일이 이만큼이니까 투표 결과 그리스도인입니다. 박수! 이 사람은 죄가 이만큼이고 선행이 이만큼이니까 투표 결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아쉽네요. 저쪽 지옥으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기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부모의 태중에 태어날 때 그의 능력이나 그가 기능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만한 부모님께 태어난 게 아니라 자녀를 못 낳는 부모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난 것부터가 뭐예요? 은혜예요. 태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태어났어요. 은혜죠. 거기에 은혜가 하나 더 붙어졌어요. 그게 뭐죠? 사사하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재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탈출시키는 능력, 그 권세를 받은 사람 삼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투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큰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꽉 찼어.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의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지가 그것과 결의 같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를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이 두 의지의 방향이 똑같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결론적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 누구도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도 쓰임을 받고 여호수아도 쓰임을 받고 그리고 각 사사들이 시대마다 짧게 짧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사사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사사기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받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큰 의지 땅을 정복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정복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겠어.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평안했더니 가장 먼저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어요. 뭐 가깝게 가지는 하나님의 큰 의지를 내가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을 드러내십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밀려났어야 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의지를 거슬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추시고 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사로 쓰십니다. 그게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부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뱀.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거나 아니면 보내시는 자로 삼거나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파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의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찬양의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연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탁 징계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의지, 너희가 따라가야 할 큰 의지를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을까? 질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얼 떠올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쉴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답답한데 엄마가 안 잘라줘요. 엄마 나 머리 좀 잘라주세요. 안 잘라줘요. 왜 안 잘라줘요? 야 하나님께서 말이다. 너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야.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이겨야 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 중에 무엇을 자꾸 속는 거예요. 할 말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명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같이 술도 먹고요. 같이 막 돈도 내기도 하고요. 수수께끼도 내서 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치팅을 합니다. 결국 뭐 이렇게 반칙을 해요. 그러면은 삼손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나귀에 턱대로 막 사람 죽이고 그리고 막 쥐꼬리, 여우꼬리에 불꽃 달아가지고 막 다 태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하고 친하게 지내길 원하는데 친하게 지낼수록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낼수록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 깐깐하시다. 좀 블레셋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좀 웃기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블레셋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실행은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약에 블레셋에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요나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시로도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시로도 가서 하나님 따르게 하셨을 거고요. 여호수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야 절대 항복 받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민족이 속이고 와가지고 아 우리는 멀리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서 겁이 나서 왔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를 종으로 받아주고 그가 하나님의 소속이 민족이 되어서 예배의 제사를 섬기거나 물을 떠오는 자들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블레셋을 그렇게 쓰고자 하셨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미련함으로 연약함으로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전도의 연약함으로 너희를 들어 쓰겠다 하셨어요. 가서 막 섬세한 말로 변정을 통해서 말로 다 깨뜨리고 논리로 다 부숴서 그들이 너의 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도 복음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셨고 우리 삼손에게도 너에겐 역할을 줄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 삼손을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리 나쁜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고 친해지기에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삼손의 사명과는 알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꼭 사랑을 해도 블레셋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여자들을 살펴봐도요 매력이 없어. 다 이렇게 너무 참하고 너무 깔끔하고 어? 교회 자매들인데 쉬운 거예요. 어떤 자매들이 좋았느냐? 저 블레셋에 응? 이렇게 좀 응? 멋진 옷을 입고 너무 세련된 그런 게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 삼손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걷지 않아야 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게 삼손의 고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큰 의지에 대해서 반대로 걸어갔던 것들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든 뭐든 열심히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알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막 고통이 와도 막 참으면서 쭉쭉 걸어가요. 삼손처럼.
그런데 갈수록 뭐가 돼요? 나에게는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일, 다시 돌이키는 일이 오면 갔던 게 다시 돌아와야 돼.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드릴라와 삼손의 관계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삼손은 헤아리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누구? 하나님이시구나. 눈이 뽑히고 내가 지금 스스로 어디 걸어갈 수도 없고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나를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 순간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삼손은 그때 알았어.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는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 삼손이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크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한테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할 때 크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혼자 들려서 혼자 자기 귀에만 들리게 말했을 거예요. 그 작은 속삭임, 그 작은 외침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태어나지 못할 존재가 태어난 게 우리들이에요.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삼손의 힘 때문 아닙니까? 삼손의 그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로 존중받는 내 재능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때 지금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 이 탄식 들어주실 분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랑해라고 확인해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해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사 삼손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가 마지막 죽은 순간에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서 그 생애 동안에 물리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물리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고 나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삼손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데 매 순간 하나님 어디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묻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우리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간음했지요.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자녀, 그 간음했던 여인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삼손이고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죄를 간과하는 분이신데 그저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분이세요. 닦아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의지에 때때로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슬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세요. 신앙에는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이 탄성이 있어야 돼요. 탄성이. 우리는 출렁출렁하듯이 때때로 죄에 이끌려서 출렁출렁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 여정에는 모순과 흠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잘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잃어버렸던 그 힘이 잃어버린 채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낮추시게 될 때 있지요. 낮추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버림받은 게 아님을 기억하고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우고 싶은 순간과 정말 버렸으면 좋겠는 시간까지도 계획과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으므로 거기에 응답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죄에는요. 내용에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분한 은혜거든요. 과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과분한 은혜가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하여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